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서 성묘 가기에도 더없이 좋은 하루였는데요. 그런데 본격 귀경이 시작되는 내일은 비 예보가 있어서 귀경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겨울비치고는 양이 꽤 많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지방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귀경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도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지만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모레 늦은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는데요. 출근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위성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맑고 청명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각종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7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시상정보였습니다.